자, 그래서 요 그림을 한번 봐보세요. 요 삼각형이 잘 유지가 됐죠? 이렇게 보면 양발하고 머리를 이렇게 이은 상태의 배노관 같은 경우도 요 삼각형이 잘 유지가 됐어요. 그러면 요 이등병 삼각형이 계속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믹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직각삼각형으로 바뀌죠. 근데 이 직각삼각형으로 안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머리 위치를 지키고 이등병 삼각형 계속 유지하려면 그렇죠. 이 무릎이 안쪽에 있어야 돼요. 그럼 오히려 제 느낌에는 프로님들이 봤을 때는 제 중심이 어디 있는 것처럼 보이세요? 약간 왼발에. 맞아요. 그럴 수 있다는. 근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백스윙 탑에서는 체중이 어디 있는 게 더 맞을까요? 왼발에서 왼발에 있는 거예요. 맞아요. 네. 왜냐하면 얘가 걸리기 전에 얘가 준비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아까 우리가 했던 것처럼 하나, 둘.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 걸어놓고 하려고 하니까 타이밍을 반박자 뺏기는 거죠, 자꾸. 그게 이제 무릎 움직임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그 골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백스윙을 우리가 정상적으로 했다고 치면 뒤에서 보면 이 상태에서 제가 머리 위치 짚고 삼각형 지키고 백스윙 이렇게 했어요. 그럼 제 골반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렇게 기울어져 있지 않나요? 그럼 체중이 어디 있는 것처럼 보일까요? 왼쪽에 있는 것처럼 보이죠? 여기서 얘를 밀면 스퀘어 상태 찾아왔죠? 이렇게 기울어졌던 게 스퀘어 찾아왔죠? 그 다음 왼쪽 무릎이 펴주면 그러면 어디 있는 것처럼 보이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제 느낌에도. 근데 이게 리버스 피벗일까요? 리버스 피벗이라는 건 뭘까요? 이거랑 리버스 피벗하고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리버스 피벗이 나오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스테이션을 해야 돼요. 머리 위치를 못 지킨 거예요. 머리가 이리로 왔죠. 근데 머리 위치를 지키고 아무리 체중이 왼쪽을 들려고 하더라도 이건 리버스 피벗이 아니잖아요. 리버스 피벗은 이게 리버스 피벗인 거죠. 그럼 우리가 골핑 머신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피벗에서 스테이셔널 헤드를 못 지켰다는 걸 수도 있잖아요. 이거는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스탠스가 좁으면 이 상태죠. 드라이브실 스탠스 넓어져요. 우리가 잡으면 이 스파인 앵글이 이렇게 살짝 기울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럼 머리 위치가 가운데가 아니고 약간 오른쪽일 수도 있어요. 이 상태에서 내가 스윙을 하면 센터가 어디가 될까요? 이 선의 센터가 코가 될까요? 아니에요. 여기에요. 귀일 수도 있어. 왜냐면 스탠스가 넓으면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잖아요. 이 상태대로 그대로 가면 센터가 귀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이거를 보고 이 그림을 보고 잘못 이해하시는 분, 저거 봐라. 배노관은 머리가 센터가 아니고 오른쪽으로 가 있지 않냐. 체중이 오른쪽으로 간 거 아니냐. 근데 만약에 스탠스가 좁아지면? 그렇죠. 구조로 이렇게 틀어지니까 가운데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스탠스가 정말로 극단적으로 이렇게 벌어졌다고 치면 이 상태 머리 위치를 지키고 빠지면 얘가 더 뒤에가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거는 바뀔 수 있다는 거죠.